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두 분 목사님이 인트로 설교를 열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의 물건도 막 훔치고 사람들에게 해도 많이 입혔어요. 내가 왕년에 뒷골목에서 이름 좀 날렸답니다. 진짜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또 많이 따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으쓱해져서 그래 잡히지 않으면 되지 뭐 난 안 잡힐 거야 난 날쌘돌이니까 이러면서 마구마구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하지만 어둠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잡히고 말았고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부하하하 유대인의 왕이라니 부하하하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달렸다니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유대인의 왕이라면 나를 이곳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아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니까 바로 나를 이곳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말이야. 나 아직 하지 못한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해보고 싶은 일도 아직 다 못했는데 이렇게 잡혀왔잖아. 그리스도니까 나를 좀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그만 내가 너를 좀 아는데 너 옆 동네에서 악으로 좀 유명했다지? 아유 내 명성도 그렇게 꿀리지 않는다고. 나 바로 애쉬본 빨간 리본이야. 내 유명세가 얼마나 했는데 너랑 나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게 당연하지만 그 사람은 아니라고. 그 사람이 행한 일들 중에 옳지 못한 일은 하나도 없었어. 에이 말도 안 돼.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마지막이야. 말도 안 돼. 재판을 받아야지. 빌라도한테 재판까지 받았는데 판결을 받았는데 또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이 십자가에 달렸겠지. 아니라고. 그 재판은 변호사도 없고 변호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재판이었어.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했다며 바라바를 내어줄까 예수를 내어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게? 바라바 우리에게 바라바를 달라고 했잖아. 얼마나 악독한 잘못을 했으면 바라바를 달라고 했겠어. 분명 예수에게도 죄가 있었을 거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그 자리에 생명을 주신 구원자. 그러니까 그 구원자가 나를 여 십자가에서 내려서 구원해달라고. 그리스도니까. 주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나와 함께 있으시겠다는 그 약속이 저에게 가장 귀한 약속이에요 주님. 이런 저와도 함께 하신 그런 주님, 그리고 나에게도 낙원을 허락하신 주님, 제가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갈게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큐티를 계속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십자가의 길로 가면서 아마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시간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약간 사순절 분위기가 나기도 하고요. 첫 번째 제목을 부정의 언어 속에서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처형장인 골고다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골고다라는 말은 아람어로 해골, 쉐들이라는 뜻이죠. 아람어의 원어는 굴갈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해골이 있는 곳, 쉐델오르트라는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이 헬라어 독자들이 많거든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그는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로 해골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마 이 골고다라는 곳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지금은 무덤교회가 있는 자리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아마 많은 죄수들이 처형당해서 실제로 해골들이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그리고 해골들이 묻혀있는 그런 저주의 언덕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못 박혀서 이게 전시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혼자 달리신 게 아니고 두 명의 사형수, 누가 봐도 흉악범인 그 사형수들과 함께 달렸습니다. 그 의미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평가절하 된 겁니다. 그냥 평범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죽음 앞에 선 존재로 평가절하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육신일 뿐이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든 여기지 않든 그가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착한 일을 했든 안 했든 결국은 죽음 앞에서 똑같다는 거죠. 그럴 목적으로 십자가는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세워졌습니다. 그 셋 중에 어느도 더 못한 죄인도 없고 더 나은 영웅도 없다는 거죠. 거기에 타이틀 롤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예수님은 헤롯을 만났습니다. 헤롯도 예수님을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천박하고 경박한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애써 무시했고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최종 재판을 받았는데 빌라도에게도 예수님은 처치 곤란한 계륵이었을 뿐입니다. 빌라도는 그를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력을 위해서 처형의 책임을 면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을 뿐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헤롯도 빌라도도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도 사실은 선의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동원된 그들뿐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아마 그들을 다 용서하셨을 거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에게 자기를 내어준 다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내미는 팔을 그들은 알아버리지도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거기로부터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부정한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옷자락을 치면서 주님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불신앙의 죄가 큽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이라는 것을 그가 조금이라도 느꼈더라면 그렇게 악랄하게 고문하고 처참하게 모욕할 수는 없는 거죠. 빌라도의 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 피를 자기들에게 돌려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님을 내어줬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내어주지 않았고요. 채찍으로 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니, 십자가에 어차피 못 박을 건데 왜 채찍을 치느냐고요. 빌라도가 명령을 했습니다. 왜 채찍에 치느냐고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세워지는 골고다까지는 몇백 미터입니다. 약 800 미터? 또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몇백 미터 되는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걸어가지 못했을까요? 납이 달린 채찍으로 뼈를 다 부숴놨기 때문입니다.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셨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이 납이 달린 채찍으로 사정없이 쳐서 가다가 다리 밑으로 떨어지고 길가에 쓰러지고 예. 그래서 뼈가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몇백 미터를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시효과입니다. 그가 인간에 불과하다. 그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것을 데몬스트레이트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악랄하죠. 너무 악합니다. 그런데 선의의 피해자라고요.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 빌라도는 동원되었다고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빌라도가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 간악함이, 그 치떨리는 간악함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거룩한 죽음으로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의 죄명은 그래서 희화화 되는 거예요. 우스꽝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팻말이 붙었습니다. 이자는 유대인의 왕.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이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비웃는 표현인 거예요. 비웃는 표현. 그래서 그의 죽음은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죄명도 파렴치범이나 간음범 파렴치범이나 아니면 도망친 노예나 반역자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 그리고 누구나 죄는 있기 마련이다. 신성모독이든지 아니면은 반역죄든지 똑같다는 것을 거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형수와 나란히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셋 중에 어느 누구도 주인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비난할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 비슷비슷하게 갖다 놓고 거기에서 나은 것은 없어.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든 선행을 행했든 결국은 마찬가지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예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두버릇을 가지지 않고 채찍을 이길 수 없는 육신을 갖고 오셨지만 인류 100억을 1000억을 모아놔도 그분 한 분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은 그렇게 꾸며졌습니다. 그렇게 꾸며졌어요. 그 저주의 처형장은 인간의 모든 부정성이 한 곳에 모이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누가 연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모아놓으니까 전부 다 저주와 부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연히 특징이 뭘까요?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언어가 부정의 언어였습니다. 저주의 언어였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긍정의 말이 한마디라도 있나? 한마디도 없습니다. 히치콕의 영화에 새라는 영화가 있죠. 예. 거기에 보면 까마귀들이 쫙 나오죠. 근데 까마귀들이 뭐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명장의 장면은 그 까마귀가 갖고 있는 그 불길함이, 그 저주스러움이 영화 내내 가득히 느껴지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불길한 까마귀들의 저주스러운 으름이 바로 그 부정성이. 여러분, 인간의 죄는 바로 그 까마귀의 울음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성을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는 기억해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언덕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저주의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구주를, 흠 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유린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반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서 입을 여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유일한 긍정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 그분 안에는 그 저주와 부정이 자리 잡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받은 상황에서 그분도 뭔가 저주의 탄식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안광천 목사님의 음성이 나왔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미안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저들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의도된 죄입니다. 다만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구주이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unforgiven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입니다. 죄에 오염되지 않는 거룩한 성품만이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거기에 세워져야 되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듯이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은 분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과 군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주의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대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나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고,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칭 하나님의 아들을 사형수들과 같이 달아놓으니까 그들이 무서운 게 없는 것입니다. 이 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고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구원해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웃음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비웃음이. 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비웃고 있습니다. 성육신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의의 피해자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비웃지 마세요. 아이들이 시험 성적표 가져오니까 비웃습니까 여러분? 네가 이런 점수 맞아가지고도 앞으로 잘 되면야 세상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원한이 생길 거예요. 원한이. 나도 인생을 이렇게 비스듬히 볼 거야. 네? 나도 비웃어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주를 비웃는 뭐,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는 같아요. 죄의 근원은 같습니다. 예수님이 목이 말랐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내가 목이 마르다 얘기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갈대에다가 식초를, 신포도주 그 식초와 같은 것을 가지고 갔다가 예수님의 입에다가 대는 거죠. 소스라쳐 놀라는. 여러분 그게 선의의 피해자라고요? 아니죠. 악한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그들은 사형수들을 다루는 로마의 의식을 치릅니다. 뭐냐면 사형수의 소지품을 제비뽑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은 모자를, 옷을, 신발을 제비뽑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치부를 가리는 속옷만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벗겨가지고 찢어서 제비를 뽑잖아요. 그들이 선의의 피해자라고요? 아니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들은 부정의 언어와 저주의 언어를 내뱉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 살면서, 말씀 없이 살면서 우리의 언어가 어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뭐라고 하세요? 아우 힘들다. 아우 죽겠다.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 뭐 먹을 게 있어? 모든 게 부정문인가요, 여러분? 심지어 큐티 안 했지? 부정의 언어는 여러분 그 자체로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좌우에 달린 그 사형수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악독과 저주가 가득 찼어요. 마태와 마가는 양쪽 편의 사형수도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들 사이에 아주 작은 차이점을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다른 관찰자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누가는 바로 그 사실을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쪽 편에 있는 사형수가 거기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쪽 편의 사형수는 처음에는 아마 마태와 마가가 틀린 얘기한 게 아닐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악에 바쳐서, 왜냐하면 거기 분위기가 다 그랬으니까, 인생 살아온 게 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지각을 갖게 되면서 뭐부터 배웠어요? 욕부터 배웠잖아요. 그죠? 자기 방어하고 비난하는 것부터 배웠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고 그렇게 합리화시켰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정의를 위해서라고, 개혁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법을 배웠잖아요. 사실은 우리 안에 선이 없는 거죠. 살릴 힘이 없는 거죠. 용기가 없는 거죠. 그 비겁함을 갖추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바로 키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나무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죠. 이 양쪽편의 사형수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때 그 한쪽편의 사형수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눈이 열리니까 무슨 일이 생기나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처음으로 깨닫게 되죠. 아, 이 모든 것이 죄구나. 그 정죄와 저주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를 깨닫게 돼요? 바로 저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처음으로 죄 없으신 분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형수는 처음으로 자기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사형수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한 판결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다고 그렇게 자기의 죄와 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주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곁에 죄 없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님의 그 순결하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이상하게 그 가운데서 자신의 그 죄와 죄 없으신 분이 바로 이 고통 안에서 서로 묶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그러면서 자신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분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고통이 그리로 옮겨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느끼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는 그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처음으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빼고 유일하게 한 사람 처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너무나 소박한 소원입니다. 나를 그냥 기억해달라고. 그러나 예수님 외의 인간에게서 나온 유일한 긍정적인 표현인 유일한 은혜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긍정의 언어입니다. 더 나아가면 은혜의 언어입니다. 은혜의 언어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언어가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는 모든 부정의 말들, 저주의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이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함만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겁니다. 제가 종종 한국 뉴스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니까 소식이 궁금하니까 가끔씩은 한 번씩 가서 보는데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 메인 방송국들의 프라임 타임에 나오는 메인 뉴스 한 30분, 40분 어느 때를 보면요 긍정적인 말이 한마디도 나오잖아요. 마지막 날씨 나올 때까지. 날씨도 안 좋다고 나오니까 뭐 겨울 전에 날씨가 좋을 리가 없죠. 한마디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너무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안에서 살았으니까. 그 안에서 살았으니까 그냥 그게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발하고 비난하고 비판해야 된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어요. 부정의 언어들이 가득한 거예요. 교사들도 의롭지 못해요. 교회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밥그릇 때문에 의사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교사하는 거라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들만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마음에 슬픔과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언어, 그 긍정의 언어, 은혜의 언어를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것만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가 사형수이지만 저주받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자기의 비로소 아마도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우리 성도들이 이번 누가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언뜻하면 제 카톡에 막 한 300개씩 모입니다. 한 번씩 훑어보는데도 아주 좋겠어요. 기쁨으로 묵상들을 읽어보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왜 침묵한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침묵하셨는지? 귀찮아서, 할 말이 없어서. 아니, 이건 부정적인 표현이고요. 예수님은 부정과 저주의 소리에 반응하시지 않은 거예요.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귀를 닫으셨어요. 빌라도가 간악하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알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그게 억울했어요. 예수님 좀 본때 있게 한번 얘기 좀 해주지.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부정의 언어에 대해서 주님은 귀를 닫으셨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가가지고 네 눈은 왜 슐리츠 오기시하고 그런 얘기 귀 기울이지 마세요. 못 들은 척 하세요, 여러분. 영향받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귀는 은혜를 구하는 소리에 열려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그 모든 부정의 소리가 난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형수를 마주하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모든 소리가 다 잠잠해져 버립니다. 뮤트 되어버리는 거예요. 뮤트. 여러분, 세상에서 헐뜯고 비방하고 부정과 저주의 소리가 일 때 여러분 리모컨 하나 갖고 다니세요. 갖고 뮤트 시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그와의 대화만이 거기에 가득한 거예요. 예. 마치 영화에 보면 엄마가 아이가 위험을 당하려고 할 적에 이렇게 달려가서 구하는 장면 있잖아요. 또는 뭐 전쟁터의 영웅이 총탄이 막 쏟아지는데 막 구하러 갈 때, 그럴 때에 이제 느린 화면으로 가면서 총이 퓨 지나가고 폭탄이 푹 터지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음악만 나면서 주인공이 이렇게 걸어가는. 엄마가 아이를 향해서 달려가는, 마치 그 장면과 같은 거죠. 예수님과 그와의 대화만이 거기에 가득합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접수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으로 갈수록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야기가 접수되는 거예요. 후진국으로 갈수록 소리 띄워봐야 돼요.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전부 다 잠재적인 거짓말쟁이야. 그렇죠? 서류를 갖다 줘도 믿지 않아요.
이런 거 청계천에 가면 다 만들어줘.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보증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마음 하나로 다 크레딧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오늘 주님 구주를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바로 접수하셨잖아요. 거짓말쟁이였고 반역자였던 우리가 단 한 번 인생에 참말 했는데 주님이 그거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형수의 말은, 그 한마디 말은 영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야, 다급하면 무슨 말이든 못하겠니? 내가 그거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 말이 입증될 때까지 나는 접수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냥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를 그냥 받아주겠다. 내가 우리 아버지 만나면 얘기할게. 라가 아니라 바로 내가 너의 보증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의 연합을 약속하셨습니다. Union with the Christ.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제 지상에서의 생애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문자 그대로 이룬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는 주님의 다시 사심과 연합하게 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부활을 몰랐어요. 그래서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가 죽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대화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형수는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될 겁니다. 록다운이 강화되면서 교회도 10명 이상 모이면 신고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나왔습니다. 허락은 아니고 신고인데 우리가 어디다 신고해야 될까? 우리 교인들이 여기저기에 문의를 했습니다. 오드농스암트에, 폴리자이에, 개준타이츠암트에 여러 곳에 문의를 해봤는데 자기들도 잘 모른대요. 뭐 규정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서로서로 떠넘기는, 공무원은 원래 좀 떠넘기는 경향이. 그래서 이제 한 집사님이 개준타이츠암트에 알아보니까 거기에 신고 접수를 하면 된다. 그래서 거기에 신고를 했대요. 우리 새벽기도 날마다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주일날 세 번 모이고 그랬더니 그 암트 공무원이 놀라웠다 그래요. 그렇게 많이 모이는다고. 여러분, 한국에서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니들 꼭 그렇게 해서 해야 돼? 코로나가 하나님 믿는다고 피해갈 줄 알아? 그렇게 해서 만약에 피해를 입힌다면 너희들이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옳은 일이 아닐까? 뭐 그런 얘기들을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반응이 돌아오지 않을까? 조마조마. 그런데 그 암태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너희는 진짜 기도 열심히 하나 보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독일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대요. 제가 직접 듣진 않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그래 기억하마 오늘 나의 기도 안에서 네가 함께 있을 거야. 독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태석의 울지마 톤즈가 아니라 울지마 독일. 네, 내가 독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정의 언어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기도와 은혜를 약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접수하시고 우리 마음의 진정성 하나만 가지고 주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독일의 평안과 독일의 복음 회복과 그리고 독일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유럽의 지도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독일의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들을 하나님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단순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신년 초에 여기서 새벽 특별 성회 했죠. 그죠? 그때 하나님 앞에 소원들을 또 올려드리고 기도도 했어요. 제가 1년 지나면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구나, 잊지 않으셨구나, 그런 거예요. 예. 저희가 복음의 생명력을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믿어주셨어요. 제가 가끔 자주 섞인 표현으로 얘기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속은 거 아닐까? 속은 것 같아? 속아주신 것 같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가끔 자의식이 낮아지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올해는 주의 생기로 열방을 덮으셔서 주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럼 아무렴 그렇게 하지. 아무렴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하세요. 뭐 내게 내 인생에 무슨 복이 있겠어? 믿음대로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죠? 예. 그거 나는 뭐 깨진 쪽박이지 뭐 그 믿음대로 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선포해서 올리세요. 네. 그러면 주님이 접수하시고 보증이 되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와 아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주와 부정의 언어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예와 아멘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두 마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편에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따뜻하고 사랑과 긍정의 언어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부정과 또 이중 부정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의심과 물음표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느낌표가 찍히는 하나님, 그런 2021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는 치유하며 행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